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기념해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제11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도 진행돼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기념과 함께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하나의 깃발 아래 피와 땀을 흘리며 함께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참전국의 지원 덕분에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4일 열리는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유엔사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방장관 회의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도 모색합니다. 아울러 만찬 행사에서는 제11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제미동포 고 김영옥 대령이 수상에 올랐습니다. 고 김영옥 대령은 한국군 육성을 돕기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고문단을 자처했고 LA 한인박물관을 세워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애국심을 보여줬습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한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미국인 한 명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기고 공로를 높이 사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